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야마꾸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보타니컬 가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시는 길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루트 4 웨스트, 208 노스, 287 사우스, 57번 스카이라인 드라이브 링우드에서 빠지는데요. 사실 가시는 길이 두 군데인데 전 이 길을 추천해 드려요. 스카이라인 드라이브 길이 정말 예쁘거든요. 지금 이 길은 가든 들어가는 바로 입구길인데요. 갈 때마다 전 탄성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길이라 찍어봤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에서 레이버 데이까지는 파킹비를 받아요. 뉴저지 5불, 타주차량 7불입니다. 파킹랏은 입구 쪽에 A, 반대편 끝쪽에 B와 C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올드 매너이고요. 바로 옆에 작은 비지러 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뉴저지의 다른 이름이 가든 스테이트라는 건 아세요? 그만큼 아름다운 산과 가든이 많아서인데요. 이곳은 6개의 정원과 스카이랜드 매너로 나누어 있는데요. 처음 6개의 정원은 단연색, 야생화, 라일락, 계단식 정원 등으로 각각의 특징을 살려 꾸며졌답니다. 1966년 이곳이 원래 셸톤 칼리지였는데 스카이랜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000에이커의 산림으로 둘러싸인 96에이커의 정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더 많은 꽃들이 알록달록 피었었는데요. 2주 전에 태풍으로 꽃들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곳은 중심이 되는 스카이랜드 매너 살짝 뒤쪽인데요. 영국식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이곳이 계단식 정원이고요. 금붕어들이 노는 연못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론으로 멋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영상을 찍고 드론이 나무에 걸려서 망가졌답니다. 아쉽게도. 이곳은 지금 스몰 웨딩이 준비 중인데요. 이곳 가든이 아름다워서 웨딩 촬영이나 야외 결혼식을 많이 한답니다. 아기자기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야외에 스몰 웨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넓은 잔디밭인데요. 스카이랜드 매너 주위로 이렇게 잔디밭이 넓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스카이랜드 매너인데요. 여기까지 가든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요. 보타니컬 가든 나가는 입구 바로 오른쪽으로 샤퍼드 레이크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파킹비를 5불을 받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바로 바베큐를 할 수 있고요. 비치라 수영과 낚시도 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탈의실과 화장실, 관리실 건물인데요. 고풍스럽죠? 이곳에서는 보트를 렌트를 하는 대로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라이프 자켓은 10불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빗 레이크를 제외하고는 보트에 엔진이 없으면 특별한 퍼밋이나 라이센스도 없어도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촬영할 때도 어떤 한국분이 레이크 옆에 작은 텐트를 치고 에어보트를 띄우는 걸 봤는데요. 아마존에서 보트를 구입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말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